정치국 김민규 기자입니다. 오늘 인터뷰를 위해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신 분은 자유한국당 안효대 전 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 많이 왔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효대입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스튜디오를 이렇게 직접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의원님께서는 현대중공업에서 10여 년간 근무하시다가 정몽준 의원 사무국 사무국장을 역임하시면서 정치계에 처음 발을 들이시게 됐는데요.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처음 원내 입성하신 이래 연이어서 19대 총선에서 당선되시면서 재선 의원으로 활동해 오셨습니다. 또 지난 9월까지는 불과 3개월 전까지는 울산 광역시당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울산시 당협위원장, 한국당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저희 시사포커스 TV는 첫 출연이신데 저희 방송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사포커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동구의 안효대입니다. 시사포커스 TV가 개국한 지 1년이 좀 더 지났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으로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32년의 전통 언론에 그 노하우를 고스란히 보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국회와 이슈 중심의 생방송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팩트와 리얼한 이야기가 있는 시사포커스 TV 구독과 함께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울산에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 사건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저께만 해도 한국당에서 특위를 진상조사 특위를 만들어서 이제 주광덕 의원이 현재 그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 관련해서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제 그때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 휴하에 있는 두 명의 그 직원들이 울산까지 직접 내려와서 이제 청와대에서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이 계속 불거졌는데요. 물론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긴 하지만 의원님께서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경제부시장 또 그 청와대 선임 행정관과 어제 또 그 황운하 전 울산 경찰서장까지 경찰청장까지 이제 한국당에서 고발 조치를 검찰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보다 강경한 조치가 또 필요한 건 아닌지 여기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헌법 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권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게 헌법 1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주권 행사인 선거, 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사건이 민주주의의 꽃을 꺾어버린 사건이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김기현 시장, 공작 선거, 이 수사는 철저히 수사를 해서 진상 규명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찰에서 잘 하겠지만, 미흡하다면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밝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걸, 이번 사태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경찰공화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내년도 또 국회 선거할 때 강력한 야당 후보 또 압수수색을 하면
비리 정치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언론에 비리 정치인으로 언론에 크게 나게 하게 되면 그 후보 결국 낙선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1년 뒤에 되면 다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해버리면 결국은 이 민주주의, 이 선거라는 민주주의 꽃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번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요즘 이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법 있잖아요. 만약에 공수처법이 있었다면 과연 이 사건이 불거졌겠느냐. 밝혀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덮어졌을 것이다 라고 무게를 더 두고 싶다. 그래서 공수처법 같은 악법도 반드시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이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만큼 정말 공정하게 선거 치를 줄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이번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재발 방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년 말씀하신 대로 4월에 총선이 되는데요. 오늘 17일부터 이제 바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동부에서 가장 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바쁘다 하실 정도로 그런 분이 안효대 의원님이시라고 말씀 있으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이제 재선 의원까지 하신 뒤에 지난번 선거는 좀 저기 되셨는데 20대 그 빈 기간 동안 울산에서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4년 가까이는 참 국회와는 멀어져 있었죠. 예. 그렇지만 주민과는 더없이 가까운 시간을 가깝게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루에 2만 보 민생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민생 투어를 해보면 많은 주민들 만나게 되고 그 주민들의 생각 또 요구사항 또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가를 이런 생각을 많은 우리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 주민들이 좋은 말씀들 또 좋은 정책들 제가 일일이 수첩에 적어서 만약 국회 가면 그거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공부를 많이 한 시간이다.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보면은 제가 피켓 시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피켓 시위가 보면은 이 주 52시간제가 이제 금년도 시행이 됐어요. 이제 300인 이상 시행이 됐는데 이제 대기업 위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300인 이하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이런들까지 이제 적용되는데. 이 주 52시간에 대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 많은가 하면 첫 번째가 현재 급여가 50에서 150만 원 줄어든다는 겁니다.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50만 원 정도 줄어요. 그런데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는 추진 방향을 맞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급여가 막 줍니다, 이게. 자기 수입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전액이 있겠어요? 전액이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또다시 삶을 위해서 쫓아다니게 되는 투자 인생이 되는 게 현실인 거예요. 제가 길거리 여론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72.5%가 반대래요. 72.5% 반대고 찬성하신 분들 27.5%밖에 안 돼요.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시행하는가?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저는 대기업들은 어차피 시행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보완하더라도 중소기업 이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노사 좀 자유를 좀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 반대한 분들 왜 반대합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적게는 50만 원, 많게 150만 원 급여가 줄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급여 주는 것 때문에, 수입이 주는 것 때문에 매일 부부싸움 한다는 겁니다. 생활이 안 되니까. 우선 급여가 주니까 애들 학원 가는 것도 줄여야 되고, 자기 취미생활도 줄여야 되고, 뭐 외식비 줄여야 되고, 다 줄여야 되잖아요. 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반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서민들을 훨씬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 노동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주 52시간제라는 거죠. 응? 왜? 급여가 주니까 서민들 살기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반대한 요인이, 아니, 일을 좀 더 하고 싶은데 왜 국가가 나서서 일을 못하게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쉽게 시위를 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그 우리 중소기업 대표들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가서 간담회도 하기도 하고 기자회견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청와대 앞에 부수광장 있죠. 부수광장 가서 제가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피켓 시위를 하니까 지나가던 분들이 와가서 격려해 주실 분들도 계시고, 같이 사진도 찍어 주실 분도 계시고, 그게 맞다고 해 주신 분들도 있고, 격려해 주신 분들 참 많으세요. 지역에 피켓 시위 하다 보면 지나가던 택시들도 경제가 막 올려주고 호응도 해주시고, 또 손도 이렇게 흔들어 주신 분들, 공감해 주신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주 52시간제는 전역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역을 파괴하는, 전역을 파괴하는 이 제도, 이거는 우리 노동 현장하고는 좀 괴리가 많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하고 있는 부분은 뭐 좀 보완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근로자분들의, 노동자분들의 그 불만사항, 불편사항을 반영해주고, 300 이하는 지금 정부가 뭐 1년간 유예를 하겠다는데, 유예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노사 자율에 그런 쪽으로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노동자들, 진정권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 그동안 4년 동안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요구사항이 어떤 것이고, 우리 지역 실태가 어떤 것을 많이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그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그 절반으로 추락했거든요. 물론 이제 조선 경기가 어려워서 그 예외도 있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 어찌 됐든 경기를 할까요? 부동산 가격이 그 절반으로 추락한 적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안 돼요. 아파트든 뭐 상가든 거래 자체가 안 되고, 또 이 그 최저임금, 또 이런 한 30% 폭등돼 있잖아요. 이 최저임금 때문에 실제 보면 뭐 조그만 가게 하신 분들 다 이제 뭐 다 그 종업원들 내보내고 이제 혼자 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결국 문을 닫게 되고, 또 문을 못 닫는 경우에는 그냥 임대 붙여서 내놓지만, 이 자체가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그 지금은 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한 집 끊는 한 집이 폐업하거나 임대 붙어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지역에 벌어지고 있다.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이 소득주도 성장, 뭐 말씀은 좀 이를 말을 보면 소득주도 성장 그렇다하게 보이잖아요. 현실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정책이다. 그래서 이걸 빨리 이 정책을 폐기라고, 실제 시장에 굉장히 많은 정책으로 바꿔주는 것이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또 우리 지역 굉장히 어려운 이 부분도, 우리 지역은 이제 현대중급이라는 큰 기업이 있어요. 현대중급이 지금 조선업인데 어렵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지역 경제도 어려운 건데, 이 현대중급과 이 근로자, 그 다음에 이 지역이 함께 상상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OECD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치가 잠재적 성장률이 2021년까지 급락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최근에 외신에서도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전문가들도 소득주도 빈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교수분들도 있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국내 최대의 그 산업 도시가 울산이다 보니까 조선 경기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그럼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 경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보관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이 소득 성장이 아니라 폭망하는 이 정책이다. 많은 주민들이 이 소득 수준 성장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 50주간 이 문제 때문에 이 가정 개인 가정주 굉장히 어렵잖아요. 급여가 소득이 줄어드니까 정부 생각했던 그걸 안 되고 있잖아요. 또 그다음에 최저임금 폭등으로 인해서 자영업하신 분들 굉장히 힘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정부가 경제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이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는 조선업 중심의 산업도시인데 울산 전체가 산업도시죠. 또 울산 전체 미치년도 현대중공업이 굉장히 큰 지역이 또 이제 우리 지역인데 이 현대중공업이 조선업 불황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이게 얼핀 덮친게 됐는데 한때 현대중공업이 그 종업원들이 사내 하도급을 포함해서 한 6만 8천 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어보니까 3만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줄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일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어려운 우리 지역 경제 이걸 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뭐 정부나 뭐 우리 국가 지도자 입장 보면 어쨌든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 이 동부 지역은 이제 산업 도시인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은 현대중공업 회사는 회사대로 그 다음에 노동자대로 정치권대로 행정대로 다 각자 도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 각자 도시가 아니라 각자 도사 각자 다 죽는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은 뭐 회사 노동자 지역 정치권 행정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제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대립과 갈등의 연속으로 이어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더 어려워진 건데 제가 좀 역할이 있다라면 이런 서로 이해단체 간에 서로 간에 또 대화하고 소통을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당장 지금 현대중공업이 또 대우조선하고 합병하는 문제 가지고도 막 그렇죠. 노동자들 반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현안이 많아서 의원님께서 당선이 많이 되신다면 할 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년에 총선 출마해서 당선이 되시면 이제 3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좀 사실상 거의 중진 의원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마뉴대만의 정책 기조다, 뭐 정치적 신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딱 있으십니까? 그 이제 우리 당이 민부론, 그다음에 최근에 민생론으로 들고 나왔잖아요. 저는 민신론이 정치의 기조를 삼고자 합니다. 민신.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가 이 정권이 민심하고 동떨어진 정책, 민심하고 동떨어진 일을 많이 해요. 말은 늘 국민과 함께 간다 그리고 국민을 뭐 어떻게 한다 말씀드리지만 실제 액션 취하는 거 보면 동떨어진 거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심을 앞세우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 계속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내가 지역 민생 탐방을 하면서 야, 이 참 민심이 무섭구나. 민심이 무섭구나. 우리 뭐 지나온 얘기지만 우리 한 2년 뭐 지방선거 한 2년이 안 됐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했어요. 국민들이. 그래서 선거도 하기도 힘들 정도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나가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이 비난을 한다고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불과 2년도 안 돼 있는데 그게 민심이다 생각합니다. 민심이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2년 전에 지방선거 참패를 했잖아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는 거지만 또 열심히 한 사람도 다 그냥 낙선했잖아요. 이거 뭐니 민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민심을 무섭게 여기는 민심을 받드는 이 민신론의 정책 기조를 두고 이를 추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선에 출마를 지금 준비 중이시기 때문에 아마 가장 민감하신 부분이 공천 관련한 부분이실 것 같은데, 사실 뭐 지난달 21일에 한국당 총선기획단에서 현역 3분의 1을 컷오프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불과 얼마 전에 단식투쟁 들어가기 직전에는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뭐 심지어 50%까지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어제도 그렇고 이렇게 속속 공천 관련해 발표돼 나오는 내용이 보면 청년 신인한테는 최대 50%의 가산점을 주겠다부터 해서 좀 물갈이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일부 당내 일각에서는 또 초재선을 중심으로 중진 용퇴론 얘기도 나온 적이 있었고 해서, 현재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제 준비하시는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이제 저도 뭐 국회에 있었지만 이 4년마다 거의 한 절반 정도 교체가 돼요. 4년마다 그렇게 되는데, 그때마다 보면 뭐 개혁 공천이다, 물갈이 공천이다, 쇄신 공천이다, 젊은 피 수혈이다 이렇게 해서 거의 절반이 바뀝니다. 절반이 바뀌는데, 그러면 지금 20대잖아요. 그럼 19대 국회보다 20대 국회가 개혁 공천을 했으니까 우리 국민들부터 좀 더 신뢰를 받고 이 정치권에 또 신뢰받아야 될 텐데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그 왜 물갈이하고 개혁 공천하고 또 뭐 젊은 피 수혈하고 다 했는데, 아 왜 지금 19대 국회하고 20대 공천하고 국민들 느끼는 거는 별 차이가 없이 느끼잖아요. 오히려 막 지금 20대가 더 최악이다. 아,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보면 최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이러니 하잖아요. 네. 왜 절반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면 사람만 바뀐다, 바뀌어야 될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뭔가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 각 당이 우리도 이제 공천 기준을 뭐 이제 뭐 입시 비리다, 뭐 몇 대 이런 비리에 대해서는 뭐 배제한다고 그랬는데 좋아요. 좋네요. 좋습니다. 이 공천 기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천 기준이죠. 만들면서 아울러서 배제 기준도 마련해야 돼요. 배제 기준. 그 배제 기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배제 기준을 공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4년간의 의정활동 평가를 계량화를 하면 됩니다. 계량화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본회의든 상임위든 출석 뭐 이런 그게 따질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법안 이제 발의, 그다음에 뭐 통과 뭐 이런 것도 따질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려면 계량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출석이 얼마나 했고 결석 얼마 했고 발의 몇 건 했고 통과 몇 건 됐고 뭐 계류증 몇 건, 이게 다 이게 나름대로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한 건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현역 의원들이 재판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만 이제 뭐 우리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뭐 일하다가 법에 따라서 재판받고 있는 분들은 좀 고려대사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 비리 내지는 뭐 어쨌든 그런 사회에서 재판받고 있는 분들은 어떤 배제 기준을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뭐 막말을 하거나 아니면 뭐 성희롱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무리를 일으킨 현역 의원들, 예를 들자면 그거는 이제 뭐 언론에 쭉 정리해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 마지막으로 보면 교체율이라고 그러나요? 여론조사 해보게 되면 현역 의원 지금 있는 다시 뽑으면 좋으냐, 교체하면 좋으냐, 교체 비율이 나온다고요. 요거를 이렇게 적어도 크게 보면 한 네 카테고리 엮어서 뽑아보면, 아, 그래서 이제 기준을 만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이거 그 기준을 만들어서 의원총회에다가 던지면 의원총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하면 됩니다. 그 안에서요. 하게 되면 그 안에 조금 내용을 조정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뭐 이제 배제 기준이 마련이 되겠죠. 그래 되면 아하, 나는 뭐 재판받고 있으니까, 나는 의장활동 부실했으니까 난 다음에 공천에서 배제되구나. 수술을 받아들이는, 승복이 되는 이런 문화를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이게 왜냐하면 정당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정당민주주의 실현이 공량 공천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에 4년에 50% 정도 교체가 돼요. 뭐 개혁 공천이다 뭐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19대 공천이 지금 오히려 뭐 최악의 국회다 얘기 드릴 정도로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공천이 아니라 사천을 하는 겁니다.
말은 뭐 물갈이다 뭐 하긴 했지만 당의 실력자들이 공정한 공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에서도 내 대복 아니면 뭐 내 사람이 아니면 뭐 이러면 잘라내고 거기다 척근 씹어넣는 이런 게 이제까지 계속 반복이 되어 왔던 겁니다. 이것도 이런 자체가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들 볼 때 불신을 갖게 오는 한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사천을 하면 안 돼요. 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천을 하게 되면 이 정치권에 대한 신뢰, 그야말로 개공천이다, 물갈이 공천이다, 세신 공천이다, 다 이것들이 우리 국민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50%, 30% 좋습니다. 좋은데 그 공천 기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진정한 개공천을 하게 되면 모두가 박수치겠죠. 그런 공천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희롱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좀 엄격하게 바뀌어서 나오긴 했었는데 그 개량화 시켜서 그렇게 정리하는 부분은 좀 참신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 한국당에서 나온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 예, 예. 그게 이제 다 본인들의 문제잖아요. 예, 본인도 문제, 현역들 문제니까 다 안 하려고 그래요. 부정적 이미지가 많겠죠. 왜 당연히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당의 예수 열심히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뭐 회의도 자주 빠지게 되고 또 법안 발의도 못 하게 되고 너희들 불리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반대를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단 큰 그 규정안을 만들게 되면 그 국회는 그 국회 원내대표가 있잖아요. 원내대표 있으면 의원총회라는 게 있어요. 의원총회에다가 가서 던져주는 겁니다. 그 안에서 결정하라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하루가 되든 이틀 되든 밤새도록 하든 하게 되면 그것을 만들어내게 되면 반대를 못하겠죠. 근데 일반 지도부가 나서 일을 하겠다 그러면 당장 중진부터 반대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의원총회에서 의결이 되면 우리 지도부에서 지도부에서 결정해 주면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계획 공천이 되고 국민들도 박수 받는 그런 공천이 된다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드시 그래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인심론을 다음 선거에서 가장 좀 정치적 신조로 내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심을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는 또 실효적인 정책이 수반되어야 되는데요. 그걸 위해서 어떤 준비되신 공약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뭐 그런 게 현재 다 완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젊은이들 만나잖아요. 젊은이 만나면 결혼을 안 하겠다는 분도 참 많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저희들 자랄 때는 결혼은 뭐 당연히 해야 되고 필수적인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게 선택적 상황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결혼을 안 하느냐. 결혼을 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느냐.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애 하나 낳아가지고 키우려고 그러면 그 애들은 비용, 애 키우기 힘든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힘드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놀라고 그런 거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국가 존립이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 19년째 OECD 국가, 37개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19년째 꼴찌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출산율이 0.98명. 예? 한 결혼 커플이 한 명도 안 웃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면 국가 존립이 문제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결혼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원천이 될 수 있을까? 결혼해서 아이 놓고 키우는 것이 행복한 나라,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지금 결혼하면 불행해지고 결혼하게 되면 급빛적으로 추락한다고 그러는데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 여성들은 전부 다 직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임신, 출산, 육아 이 문제가 직장 생활에 다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 걸림돌을 해소해 주지 않고 자꾸 애를 놓고 결혼하라고 한들 누가 결혼하고 누가 애를 놓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걸림돌을 제거해 줘야 된다. 이게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출산장려정책으로선 국가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26조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지난해에 놓은 인원을 보면은 32만 정도밖에 안 돼요. 금년도에는 30만 이하로 또 떨어집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5, 6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전에는 뭐 100만 명 넘었었는데 따지면 뭐 요 짧은 기간에 아주 급속도로 줄어들었는데 지금 금년도 지난해 32만 명 치면 26조 원 계산해 보면 애 하나 놓는데 지원해준 금액이 한 8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실효성이 없잖아요. 네. 그만큼 많이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금년도 출산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 물어봤더니 대충 0.8, 9명. 지난해 0.9, 98명인데 지금 더 떨어져가 0.9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그 상태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26조라는 돈을 출산 장려 정책 써봐도 전혀 효과가 없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이 어떻게 보면 출산 정책이 대표적인 실패한 정책이다. 이 국가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된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써야지 지원같이 간접적으로 지원해가지고는 한계 있다. 그래서 좀 직접적으로 지원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래서 이제는 아이를 놓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다 키워줘야 된다. 그게 과거의 불란서가 우리와 같이 1970년대부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불란서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상위 랭크 정도로 높아요. 높은데 그 예를 내가 참 탐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아이를 놓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줘야 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신 출산까지는 전에 국가가 다 책임져준다. 그러니까 이제 산후조리원 비용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전부 다 그 비용을 국가 다 대주고 0세부터 5세까지가 이제 육아죠. 이제 5세 넘어가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이때까지 제가 생각에는 지금 아동수당을 10만 원 정도 줘요. 10만 원 정도 준다 해서 애 하나 더 놓겠어요. 아니 현실적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는 직장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니까 돌봄이 또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수당을 한 100만 원 정도 주면 어떨까. 100만 원 주면 애 기저귀, 의료값, 옷값, 뭐 병원비 막 다 들은 비용을 하고 조금 여유가 있다라면 돌봄의 비용도 조금 보조를 해주는 그런 형태 되면 한 100만 정도 지원해주면 연간 1200만 정도잖아요. 그렇게 하면 30만 명 해봤자 한 3조 5천억 밖에 안 돼요. 이거는 국가 전력의 문제인데 3조 5천억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일자리 예산이 1년에 54조가 들어가잖아요. 그에 비하면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1인당 내가 생각하는 육아기간 동안에 한 달에 한 100만 정도 수당을 주자. 하게 되면 실제로 애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경제적 부담은 줄어준다. 두 번째로는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무상교육이 되잖아요. 그죠? 이제 앞으로 대학이 나오는데 대학은 반값 등록금인데 점차적으로 가면 대학도 무상교육으로 가야 되죠.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까지 다시 무상교육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되는 거니까 교육비는 이제 그렇게 해결이 되고 5세까지 육아기간에 하는 그 비용들을 한 달에 한 100만 정도 주면 애 키우는데 그 비용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여성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게 이제 걸림돌이죠.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든가 정부 투쟁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육아휴직을 낸다든가 뭐 출산휴가를 내면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학교 선생님 같으면 기간제 교사 들어와서 그 기간만큼 대신 애들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일반 기업에는 그게 대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직장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래 되면 그게 또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기업도 뭐 임신 출산해서 출산 휴가를 낸다 그러면 고기야만큼 뭐 기간제 근로자 쓰게 되면 그 임금을 국가가 책임져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보면
경력 단절 여성이 많잖아요. 네. AQ에서. 이런 분들은 그 공직자, 정부 추계 안에 모집할 때 업무 할당제, 예를 한10% 정도는 무조건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하라. 그렇게 되면 경력 단절에 대한 규범도 완화될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자면, 괜찮아요. 경단력 쿼터제 이런 어, 그렇죠. 식으로. 그 쿼터를 주면 돼요. 한 10% 되든지 20% 되든지. 요거는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어쨌든, 일정한 쿼터를 줘서 그분들이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어려움, 이것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결혼하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뭐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집도 그냥 제공을 해줄 필요가 있다. 집을.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집을 한 10년 정도 지원해주면, 10년 뒤에는 그동안 좀 열심히 일해서 좀 벌어서, 뭐, 전세를 들어가시든지 집을 사시든지, 10년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 임대주택을 지어서 그 임대료를 국가가 부담해주면 돼요. 국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1평 기준으로 보면, 한 30만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럼 국가가 10년간 30만 지원해주면 돼요. 임대주택 비용을. 임대료를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인당 8천만 원그 도는 비용을 간접비에서 직접적으로 주는 시스템 바꾸지 않은 한은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단 말이에요. 이게 결혼 안 하고 애안 낳는 이 문제가 국가 존립의 문제 되잖아요. 세금 낼 사람이 없잖아요. 군대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령 사회인데 이제 사회 보장제도 자꾸 늘어나서 비용은 많이 써야 되는데 세금 낼 사람 없으면 이 국가 존립 어떻게 되나요? 심각한 문제 생기게 되나요? 그래서 이게 물론 뭐 경제도 중요하고 국방도 중요하고 뭐 안보 뭐 외교 다 중요하겠지만 이 국가 존립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가 이제 만약에 국회에 들어간다 그러면 들어가게 된다면 1호 법안을 이 출산 장려와 관련된 출산장애 정책 1호 법안은 될까? 계속 수다대학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 청년 세대의 문제이지만 국가 존립의 문제와 같이 걸려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이 그야말로 이 결혼, 아이를 놓고 사는 것이 행복한 나라, 행복한 삶이 될수 있도록 많은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안 의원님과 정치 현안에 관한 여러 가지 고견을 들어봤는데요. 저희 시사 포커스 시청자들께 마지막으로 내년 총선에도 출마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당부의 말씀이라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최저임금 폭등, 주 52시간 문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서민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이 경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좀 바꿔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잘살수 있는,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할 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나가보면 이 나라가 지켜지겠느냐, 이 나라가 위태롭다라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요즘 보면 자, 뭐, 경제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안보 문제도 그렇고, 남북 문제도 그렇고, 뭐, 제대로 하는 게 되는 게 없다. 그리고 좀 어르신들 만나보면,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민심론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국민들 생각을 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국민들 갈등이 굉장히 크잖아요. 왜 크냐면, 이 국민들의 그 민심을 제대로 반영 안 하니까 갈등이 자꾸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이 자유 대한민국 또 시장 경제 원칙, 이걸 지켜주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울산 동구, 우리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참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다시 우리 동구도 경제를 살려서 지금보다 좀더잘살수 있는 우리 동구 지역을 만들고 싶은 것이 내 남은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열심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오늘 울산에서 저희 인터뷰를 이렇게 멀리 서울까지 올라오셨는데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아이고 제가 감사하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사포커스 정치부 김민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